우리 일왕님 왔어요. 자, 오늘 우리 뭐 할 거예요? 저희 오늘 바다에 있는 쓰레기들 한번 직접 주워보면서 우리가 얼만큼 바다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몸소 이렇게 막 가꿔지지 못했나 아껴지지 못했나를 직접 체험해보면서 많은 쓰레기 한번 주워보는 플로깅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약간 어떤 쓰레기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세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담배꽁초나 아니면 좀 캔류 그렇죠.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일회용품. 캔류, 자, 일회용품. 일회용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커피컵. 커피컵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 네. 네. 아, 그리고 술병. 또 술병. 왜 수병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 일왕리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마스크도 요새는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마스크? 아, 마스크.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폭죽 많이 하더라고요. 폭죽? 폭죽 있을 수도 있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약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왠지. 왠지. 네. 내가 또 술병이 1등일 것 같다. 네. 그쵸? 담배꽁초. 4개 할까? 지금 폭죽 담배 비율 보면 그래도 폭죽이 압도적이긴 해. 담배 절대로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폭죽 그렸다 쳐도 이런 거 보는 거 진짜 아니야. 이거 안 돼. 라이터도 막거리고. 와. 자, 이게 한 저도 요만큼 걸어왔는데. 너무 많아. 있는데 진짜로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네, 보면 폭죽들 진짜 나는 사람들이 이거 떨어질 거라고 전혀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터뜨리겠지 라는 생각하는데 와 진짜 너무나 많아요. 저도 여기 와서 폭죽 떠뜨린 적 있는데 갑자기 죄책감 많이 드네요. 죄송해요. 앞으로 많이 와서 주스러 올게요. 여러분 우리 폭죽 조금 덜 떠뜨릴까요? 예쁜 거 많잖아요. 폭죽 말고도 끝도 없어. 끝도 없어. 지금 선생님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 이거 같아. 여기도 많다! 저기도 많다! 와, 진짜 이게, 그, 뭐라, 이게 봉투 안에 그쪽이 풍선 안에 있는 거라고? 이게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이게 훔치지? 더 있어. 아이씨. 오. 욕할 뻔했어, 방금. 근데 이게 바다에 들어가면 진짜 먹을 거야, 이런 거는. 근데 맛있어 보이긴 해. 빛나고. 이게 맞네. 이게 이게 진짜 10초 안에 떠뜨리고. 10초가 뭐야? 10초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예쁜 거 잠깐 보고 끝나는 거지. 예쁜 쓰레기. 예쁜 쓰레기. 와우, pretty trash.
김미태. 김미태 또 있어? 제발. 예. 와 여기 또 있다. 나 구워도 치웠어 우리가 이거. 와 그래도 많이 치웠다. 이게 왜 여기다 버렸을까? 보여주세요 얼마나 좋아. 어때요 이게 쓰레기는 줬으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폭죽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구나. 이게 또 보는 것도 멈춰야 되고 하는 것도 멈추고 당연히 가끔 정말 이렇게 와서 많이 좀 주워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정말 주변인 분들에게 많이 좀 추천해주고 같이 하고 싶은 활동이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 반성의 시간, 또 놀라움의 시간이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공감하시나요? 아니면 혼자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색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폭죽이요. 폭죽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니 처음에 왔을 때는 저희가 그 허우 벌판인 줄 알고 쓰레기가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자세하게 보니까 쓰레기가 굉장히 많았다. 담배꽁초, 뭐 폭죽, 그리고 뭐 네 그렇죠. 뭐라고요? 찌그레기 카트. 찌그레기. 찌그레기들. 뭐 캔,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 일회용품들이 또 많이 있었죠. 맞아. 바다에서 또 바다를 환경을 지키면서 아름다운 바다와 함께하는 우리 또 그린날에 또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리안 씨는 열심히 쓰레기 주신 것 같아요? 대충 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MVP, MVP. 역시 내가 찍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구나. 폭죽! 멈춰! 그린날에 화이팅! 주리안도 화이팅! 예! 오늘 진짜 고생했어 다들.